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우예랑 전략팀장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내용은 모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빅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번호 06550 되겠습니다. 예, 현재 시각은 3시 32분 오늘 4월 1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온 종목 빅텍. 빅텍은 이제 방위산업주로 많이들 알려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 수급을 확인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479억 정도 들어왔고, 예, 이거를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예, 3월 30일에는 이제 외국인이 1,553억 원을 팔았는데, 3월 30일이 언제느냐? 예, 이때죠. 이때 외국인들이 좀 팔았고, 그 전일, 이제 외국인들이 또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다른 주가들이 많이 하락을 할때이 종목은 이제 북한 이슈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슈가 없고 평상시에 178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지는 이제 방위산업주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어느 정도 등락이 있습니다. 등락이 있긴 하지만, 예, 멀리서 보면은 이제 장기간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기준 평단가가 잡힐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3월 24일 수요일이고, 이제 3월 25일 목요일에 이때 미사일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갭을 띄우고, 하락을 하고, 또 다음날에 또 크게 갭을 띄우고,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북한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터진다면 한번 크게 갭을 띄우고 하락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크게 갭을 띄우면 그 거기서, 예, 팔고 이제 거기서 매도를 하면서 이제 매도세가 세지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옛날처럼 이제 약간의 갭을 띄우고 상승하는 모습이 아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갭을 그냥 띄워서 거기에서 팔고 내려오는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30%까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갭을 크게 띄우고 거기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저점 매수한 사람들만 이제 빅텍이 뭐 북한 관련 이슈가 터지면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실현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이제 고점 갭을 띄웠을 때 거기서 매도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전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빅텍은 어느 정도 이제 계좌 방어용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주가 지수들은 하락을 하나 반대로 이제 빅텍 같은 경우는 예, 방위산업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입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다른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 빅텍을 사서 빅텍으로 수익을 내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다른 주가들도 다시 반등을 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사서 이제 저점에서 파는 이런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빅텍을 이제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예,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평균가가 이제 7,300원대라서 이 부분이 이제 평균가로 잡히면 이제 갭을 좀 크게 띄워서 8,000원부터 시작을 한다면 여기에서 매도하고 또 다시 저점에 내려오면 저점 매수를 하고 또 북한이 언제 또 이제 도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항상 매도를 걸어두는 모습을 그런 전략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빅텍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방위산업만 하는 게 아니고 민수산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전거에 관련돼서 이제 민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판매하거나 이제 자전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는 크게 영업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문적으로 방위산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레벨업을 한 모습을 여기에서 길게 봤을 때볼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2,000원 그리고 2,700원, 3,000원대에서 예, 길게 횡보를 하다가 북한에서 이제 남북 연락처를 폭파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예,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가격대를 보자면 이 가격의 갭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림잡아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갭이 한120% 정도 나고 있네요. 그래서 저점에서 사서 이쯤에서 파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보셨겠지만 안 그래 이쯤에서 팔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지금은 수익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분 현황을 확인하시게 되면, 예, 대주주가 이제 보유 지분을 30% 정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예, 그 비중이 지금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70% 정도가 이제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주명들은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승원, 박승모, 박승무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이기엔.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동일 업종 비교를 했을 때, 예, PER이 비교적 높습니다. 예,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동일 타 업종에 비해서, 예, 동일 업종에 비해서, 예, PER은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제 빅텍과 디커플링 하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죠. 그 부분이 이제 대북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대북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텍과는 다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디커플링 한다. 커플링은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거고, 디커플링은 이제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아TI 같은 경우는 9월 25일 날 이때 19%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날이 이제 빅텍이 거의 대부분 하한가를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이죠. 이날 이제 북한에서 한국인을 이제 총살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빅텍은 거의 30%까지 찍었고요. 다음날 크게 갭상해서 예, 더 가려고 하다가 예, 최고 23%까지 찍었다가 예, 엄청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 25일 금요일이죠. 그러면은 이날이죠, 이날. 예, 25일 금요일. 예, 빅텍은 엄청나게 하락한 반면 대아TI 같은 경우는 예, 22%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정 테마를 이제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계좌에 뭐한 주씩 이렇게 넣어놓고 서로 디커플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 친화적이네 하면은 이제 빅텍을 매도를 하고 이제 대아TI 같은 거를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 이렇게도 짜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대아TI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빅텍과는 다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비중을 잘 조절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빅텍 같은 경우는 그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기 때문에 좀더 매매하시는데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이제 빅텍 방위산업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앞으로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주세요. 오늘자를 확인하시고 들어가게 되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 리딩을 아침에 해드리고 있고,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을 읽어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리시다 보면 간밤에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개의 종목에 무료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종목이 장중에 상승하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장중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이제 힘써주시고 계시고 수장님께서 올려주시는 브리핑 매매 및 투자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P 투자연구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